안녕하세요. 테크노트북 꿀단지 PD입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속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속도 테스트는 갤럭시 S10 5G를 단말기로 이용하고 LG U+의 5G 요금제 유심을 끼웠습니다. 측정 장소는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 서울역, 사당, 명동, DDP 그리고 코엑스입니다. 오, 처음부터 난관이 서울역 안은 5G가 안 돼요. 5G 속도 측정은 특정 앱에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벤치비와 스피드 테스트 두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서울역 앞 테스트인데요. 다운로드 속도가 64.6메가 정도 나왔는데 이상하게 위에 신호는 5G가 뜨는데 아래 벤치비 결과에는 LTE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역 앞 스피드 테스트는 32메가 정도가 나왔고요. 서울역에 이어서 찾아간 명동에서는 벤치비는 148메가 정도가 나왔고 스피드 테스트에서는 19메가가 나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크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네요. 명동에 이어서 DDP를 찾아갔는데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치비에서는 206메가가 나왔고 스피드 테스트에서는 245메가가 나왔습니다. DDP에서는 그나마 5G를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DDP를 찍고 코엑스로 갔는데 코엑스 광장에서는 벤치비에서 140메가 정도, 스피드 테스트에서는 158메가 정도가 나왔고요.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5G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당역 5번 출구에서는 낮과 저녁에 2회 측정을 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측정을 했고 벤칩이 낮에 39.7메가가 나왔는데 저녁에는 66.4메가, 스피드 테스트에서는 낮에 67.4메가가 나왔는데 저녁에는 106메가로 낮보다는 저녁에 결과가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당역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전혀 5G가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측정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나름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다소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 내부나 지하로 갔을 때는 LTE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속도 측정을 위해서 찾아간 곳이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는 않지만 5G 서비스를 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5G에서 지연 속도가 상당히 향상된다고 하는데 오늘 결과로 보면 LTE 즉 4G에서 보던 지연 속도와 다른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LG U+ 가입자라면 5G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기다렸다가 망이 더 깔리고 나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S10 5G와 함께한 속도 측정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U+ 뿐만 아니라 SK와 KT까지 모두 측정해서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